부산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나요? 자, 지금 저도 아침에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떠가지고 모자를 좀 눌러 썼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요즘 재즈 공부를 하시고 있나 봅니다. 자, 재즈는 우리가 보통 연주하는 클래식, 대중음악 좀 다르죠, 또. 클래식은 정통적으로 어떠한 음을 마음대로 갖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단, 작곡가가 요구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재즈에 있어서는 음을 내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보에, 선생님이 보내주신 악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연주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재즈의 그 연주법에는 뭐죠? 다양한 연주 방법이 있지만 일단 음을 구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은 시가 있는데 요 표시가 있습니다. 요 표시가 없을 때는 요 표시가 없을 때는 원음정으로 본다. 그렇지만 요 기호가 있을 때는 원음정에서 음정이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즉, 반음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음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이 바람을 후 불고 있다가 내려온다. 즉, 이 구멍을 넓혀지면은 그 바람에 나가는 속도가 넓혀지면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음이 후렛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음을 원음정에서 떨어졌다 올리는 이 연주법을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딩. 구부린다. 그래서 원음정을 내고, 자, 원음정을 얼마만큼 가져갔다가 떨어뜨릴 거냐는 곡의 분위기상에 맞춰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밴딩이 돼야지 다른 테크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원음정에서 뭐 솔로 하셔도 됩니다. 자, 솔에서 그냥 파샵으로 갔다 솔로 해볼게요. 이것을 입으로 우오우. 더 떨어질수록 좋겠죠? 그래서 요 밴딩을 연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밴딩에는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다운, 여기 내려오죠. 다운이 있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거 이렇게 글리산도, 요 내려오는 표시가 꼬물꼬물꼬물 됐을 때에는 다운 글리산도, 즉 C에서부터 요 음이 특정한 음이 있다면, 만약에 솔이 있다 그러면은 솔까지 만약에 미까지 있다 여기가 미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다음 그러한 표시가 없을 때는 이 음을 천천히 시라솔파미 뭐 반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꼬불꼬불 되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냥 뚜아 음을 놔주면 됩니다. 놔주는 거. 그 다음 전번에 선생님께서 이거 3번은 보내주신 거죠. 저기 김광석의 서른쯤에 이렇게 지금 여기 다운 클리산도 얘는 업 클리산도가 되죠. 레에서부터 시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놨을 때는 레에서 시까지 빨리 끌어올려라. 그 안에 음을 같이 연주해라. 만약에 여기가 솔이 있다 그러면 솔라시 아니면 솔 발음 스케일 이렇게 음이 정해져 있을 때는 거기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하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블랙 오르페우스 흑인 오르페우스 보면은 요 주법도 있다고 그래요. 마르텔라토. 요거는 액센트가 엎어진 거죠. 액센트는 강하겠죠. 요거는 망치로 내려 찍듯이 더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블랙 오르페스로는 이 보사노바 이 리듬에 아주 이 많은 분들이 연주하는 재즈 연주곡입니다. 뭐 악기도 여러 버전이 있고요. 그렇지만 들어보시면 다 다를 겁니다. 즉 뭐냐 이렇게 음을 밴딩하고 내려 떨어뜨리고 드롭하고 업 글리산도 하는 것은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표현해 주신 요거 있지 않습니까? 라에서 솔샤. 근데 얘는 음을 얘처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옆으로 살짝 누웠죠. 요거는 음을 솔샵까지 라에서 음을 천천히 끌어내려서 솔샵에 당도해라 이거죠. 라를 음정을 이렇게 가는 것을 자, 라 음정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이 변화는 입에서 살짝 벌려주면 됩니다. 너무 벌려주면 그냥 확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천천히 떨어뜨리려는 거고 요거 요거 미에 많이 나오죠. 요게 미 드롭 빨리 그래서 요거는 노래를 이 블랙 오르페우스를 연주하기 전에 솔을 잡고 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밴딩 첫 번째 원음정으로 갔다 떨어졌다 원음정 느낌이 잘 안 되면 솔 파샵 솔 이것을 운지를 쓰지 않고 입으로 단 이때 입이 벌어질 때 호 바람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요건 밴딩
구부렸다 다시 올라오는 거. 이번엔 드롭. 그 다음에 스쿱. 그 다음에 글리산도는 빠른 드롭.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입의 변화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밴딩에는 드롭, 스쿱, 이 밴딩의 연속이 비브라토가 되는 겁니다. 이 입을 호흡을 바람을 쪼였다 풀었다 하는 이러한 연주 테크닉이 섞여서 좋은 연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월달이 다가옵니다. 좋은 연주 부탁드리고 요 공부는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해주셔서 즐거운 필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